살짝 함께 매듭입니다. 왼쪽으로 두 번 감아줍니다. 오른쪽으로는 세 번 감아줍니다. 가로끈을 세로로 올려서 육자구리 만들어주시고요. 가로로 감고 세로로 잡아주고 왼쪽에서 근으로 와서 보조금 하나, 이렇게 끼워주고요. 중앙에는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 보라색 끈으로 제자리로 오고요. 그 다음에 다시 여기 선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요. 노란색 보조끈 다른 색으로 넣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여기 라인 왼쪽 파란 끈으로 감고 나갔고요. 그러면 빠질 거 없기 때문에 조금 정리해 주고 올게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쪽 기둥하고 여기 기둥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요.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는 기둥 부분 남겨두고요. 여기도 여기 노란 끈 바로 옆에 이쪽 기둥이 계속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더 남겨서 이렇게 올려주고 나머지 파란 끈들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밖으로 빼주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이제 왼쪽으로는 왼쪽 끈 고리 노란색 보조끈 그리고 가운데 공간 채워주는 보라색 끈이 앞에서 뒤로 들어가기 때문에 뒤쪽 라인이 이쪽에서 챙겨줄 거고요. 이쪽은 이렇게 정리해서 잡아서 줍니다. 그러면 우선 이쪽 왼쪽 부분을 감아주기 위해서 고리랑 노란색 보조끈 앞뒤 그래서 앞쪽을 풀고 보라끈으로 감고 보라끈 세워주고요. 파란끈을 감고 나갑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다시 노란끈 풀고 보라끈 감고 노란끈 다 조이고 파란을 감고 나갑니다. 다시 한번
지도랑 올려주고 감고 나갑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쪽 부분 정리를 해줄게요. 이렇게 정리되고요. 요거는 손에 달자 끼워두고요. 이쪽 오른쪽에도 진행되기 위해서 이쪽 부분이 아니네요. 이쪽이었었네요. 이렇게요. 제 이쪽 부분은 이쪽 라인이고요. 노란 끈 바로 앞이고요. 여기를 왼손에 잡고 노란 끈 풀고 분홍 끈으로 감고 노란 끈 올리고 보라 끈을 감고 나가고요. 다시 노란 끈 풀고 감고 다시 올리고 라인 정리해 볼게요. 이렇게 정리되고요. 그러면 중앙을 연결해 줄 이번에 보라는 안 감을 거고요. 두 쪽에 이렇게 바로 V 모양으로 연결되게 할 건데요. 왼쪽과 오른쪽 이렇게 옆으로 가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른쪽에 옮겨잡고 한번 감고 왼손에 정리해서 잡고 노란 줄들은 잠시 보류. 그리고 오른쪽에도 하나의 선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 감고요. 오른쪽은 가로에서 세로로 올려잡고 역자고리 만들어지면 가로로 감고 세로로 고정하고 이쪽 부분들 이제 고정해 줄 건데요. 여기 노란 끈부터 정리 먼저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라색 끈이 밑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잘 확인하시고요. 가져와서 이렇게 라인 만들어주고요. 마찬가지로 이쪽도 앞쪽 라인 잘 확인하셔야 돼요. 여기서 빠지면 여기 파란 끈 지나서 밀고 넘고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그래서 살짝 뒤집어서도 뒷라인 이렇게 확인해 주고요. 이제 앞에 다시 보면은 제일 먼저 감아야 될 부분이 분홍 끈으로는 이쪽이 있네요.
그러면 앞뒤를 이용해서 뒤집어서도 노란색은 다 끼워졌으니까 빼도 되고요. 이제 파란 부분은 정리해 줄 텐데요. 파란 부분은 뒤쪽으로 들어갈게요. 라인 먼저 찾아두고 이렇게 찾아두고 이쪽 사이로 들어가야 돼요. 나오면 둘 다 연결되고 이제 노란 끈은 없애도 되고 매듭은 되었고요. 여기 좀 정리해서 예쁘게 만들어 줍니다.
컨셉은 거의 정리가 됐고요. 조금 더 이쁘게 만들어주시고요. 제가 목표로 하는 V자 골의 연결 부위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매듭 끈들은 가로로 연결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요, 아래쪽으로 연결되는 게 나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밑에 쪽으로 떨어뜨려서 이렇게 잡고요. 이렇게 그러면 살짝 더 내려가는 모양으로 잡히고요. 이것을 완성은 이렇게 됐던 걸 거꾸로 돌려주면 완성입니다.